어젯밤 대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큰 화재가 나 정비소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수원에서도 차량 정비소에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터지는 폭발음도 이어집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처음 그만큼 큰 불길 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많이 놀라게 됐고 한 높이가 한 2, 30m는 솟아오른 것 같아요. 불은 정비소 120제곱미터가량을 모두 태웠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젯밤 8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외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이 정비소로 번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